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정말 아직도 먹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샹차이, 향채예요. 우리나라 말로 고수라고 하죠. 저는 아직도 못 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못 먹는 것 같아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제 주변 애들은 거의 못 먹었어요. 저도 진짜 아직도 냄새도 못 맡아요. 그래서 중국 가시면 일단 향채만 빼면 우리는 웬만하면 입맛에는 그래도 좀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향채를 빼주세요. 부야! 방금 배웠잖아요. 야오를 오늘 야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괜히 제일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야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 부야! 부! 싫다! 야! 싫다! 그러니까 부야! 필요 없다! 야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야오는 필요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부야! 필요 없다! 샹차이! 향채가, 고수가 필요 없다! 부야오 샹차이. 여기서 이상한 게 원래 부는 뿌 아니에요? 사성 아니에요? 뿌 그럼 부야오 샹차이 아니에요? 이게 사성인데 이게 원래 뿌가 사성이잖아요. 근데 뒤에가 사성이면 앞에 이성으로 와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뿌야오잖아요. 근데 야오가 사성이기 때문에 앞에 뿌는 이성으로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야오 샹차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용시에, 부용시에, 그리고 부커치, 부커치 이런 식으로 사성사성이 나오면 뿌는 사성사성이 나오면 이성사성으로 변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성조들은 그대로 와요. 그럼 부야오 샹차이 말고 또 어떤 말로 쓸수 있냐? 别放香菜. 비에 放, 비에 하지 말라, 뭐뭐 하려 하지 마라. 放, 넣다. 香菜, 향채를. 그러니까 향채를 넣지 말라. 비에 放 香菜, 향채를 넣지 말라.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자기가 쓰기 편한 걸로 쓰시면 되세요. 어쨌든 향채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这些菜 都很好吃. 这些菜都很好吃. 很好. 很好. 이게 원래 很好 이거요. 근데 왜 很好죠? 원래 삼성삼성이에요. 很好. 이건데 여기서도 앞에를 이성으로 해줬어요. 왜냐면 삼성 음절이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올 때는 그 뒤에 거에 앞에 있는 단어를 이성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하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성조가 자꾸 변해? 이거 어떻게 알아 나중에? 이러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 왜 성조가 자꾸 변해? 그냥 있는 그대로 쓰지.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말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 저도 지금 무의식 중에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말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말해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这些, 这가 이거. 些, 이게 뭐냐면 약, 몇 명, 수량. 근데 수량이 이게 몇 명인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这些人, 这些人. 人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몇 명인지 확실치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여기에 있는 10명의 사람들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这些人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这些菜 都가 뭐예요? 모두. 모두 很好吃. 매우. 很 매우 好吃. 맛있다. 好吃 많이 들어보셨죠? 好吃 그리고 맛없다는 뭐예요? 不好吃, 不好吃, 不想吃, 不好吃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这些菜 이 요리들, 이 음식들은 또 매우 很好吃, 매우 맛있다.
这些菜都很好吃.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근데 주문을 너무 많이 했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포장해 주세요. 네, 포장해 주세요는 请打包一下.请打包一下. 자, 여기서 왜 请, 이게 삼성이고 뒤에가 打包, 삼성인데 왜 请打包一下 이렇게 앞에 이성으로 해줬냐면 삼성과 삼성이 이렇게 연이어서 오면 앞에는 이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이성, 请, 뒤에 打包一下 그래서 请打包一下 이렇게 되는 거예요. 打包는 포장하다. 여기서 打, 이게 편이 많죠? 打는 이제 뭐 때리다 그런 것도 있죠. 때리다, 그리고 打包, 여기서는 포장을 하다. 그리고 뒤에 이샤, 이거는 한 번. 그래서 请打包一下. 음식을 다못 먹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달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포장해줄 수 있나요? 可以打包吗? 可以打包吗? 여기서 성조가 좀 이상해요. 왜? 다 삼성, 삼성, 삼성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럼 뭐 거의 다예요? 아니면 어떻게 말하죠? 이건 어떻게 말하면 거의,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를 이성으로 해줘요. 거의 다빠오마, 거의 다빠오마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쩔 때는 앞에가 이성 하나가 오고 어쩔 땐두 개가 오고 이게 성조가 삼성이 세 개가 온다고 무조건 이게 앞에 두 개가 이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성조가 변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의 다빠오마, 거의 가능하냐, 뭐뭐 할수 있냐, 다빠오 포장할 수 있냐, 마 의문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 그럴 거예요. 거의, 싱, 하오, 没问题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그러면 하오, 谢谢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수증이 필요해. 영수증이 필요해서 영수증을 달라. 어떻게 말해요? 칭, 이것도 부탁.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쓰는 거예요. 칭, 给我, 发票. 칭, 给我, 给, 뭐뭇을 주다. 주다, 发票. 发票가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칭, 부탁드립니다. 给도 정말 많이 쓰여요. 뭔술 주다, 건네다. 给我, 나에게 주다. 发票,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식당편은 다음에 또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바이바이.